오늘의 주제는 중국에서 사랑받는 한국인 왕후이라네요. 김일주 씨 왕후 아시죠? 예, 왕후 많이 들어봤죠. 크리에이터를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요. 예, 근데 중국에서 사랑받는 한국인 왕후이라. 신기하네요. 네, 과연 어떤 분들이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오빠 차 빨리 알아볼까요? 중국의 예능 프로는 물론 광고까지 진출한 리아킴과 공부하는 모습만으로도 중국에서 화제가 되는 노잼봇. 730만 명의 중국 웨이보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뷰티 크리에이터 포니에 이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의 동영상 크리에이터로는 ASMR 유튜버 뽀모가 있는데요. 신박한 콘텐츠로 중국인들의 오감까지 사로잡은 뽀모. 네. 웨이보 왕웅 페스티벌에서 신인상을 받은 크리에이터 김유희입니다. 상황극에 중독된 여동생 콘텐츠로 한국을 넘어서 중국에서까지 큰 사랑을 받았다는데요. 잠깐 한번 볼까요? 헤어지자고? 아 뭐야 또? 여자 생겼어? 어 그래 생겼어. 너보다 훨씬 이뻐. 나쁜 새끼! 아 상황극적 제발 그만해! 아 저 이거 본 것 같아요 저는. 아 장난이 되게 심해요 저런 식으로. 네. 엽기적인 그녀네요. 전하께서 주신 이 사약을 이 신청 기꺼이 먹겠습니다. 아, 귀엽네요. 네. 아, 재밌어요, 저게. 귀엽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인이 사랑하는 외국인, 한국 뚱뚱. 이름 때문에 오해하신 분들도 많겠어요. 왜 이름이 뚱뚱이죠? 네, 뚱뚱은 중국에서 물건을 귀엽게 부르는 말이에요. 아~ 물건을? 물건, 그냥 아무거나. 아, 물건. 아~ 귀여운 호칭으로 되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만든 이름인가 봐요. 네. 이분은 어떤 콘텐츠를 하시는 거죠? 네, 뭐 요리도 있고요. 쇼핑, 메이크업. 등등 다양해요. 함께 보실까요?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잇는 민간문화 외교관 크리에이터 한국뚱뚱을 소개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한국과 중국의 이야기를 담아내는데요. 어떤 영상이 특히 인기가 있었을까요? 중국의 얼굴 천재. 사실 요즘 가장 한국에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은 이분이에요. 자, 다음은 스트리트 브랜드 추천 및 언박싱입니다. 아, 저렇게 질문도 하면서 제품 소개도 하고. 한국어로 또 얘기를 하고. 자막을 이제 중국어로 자막 처리를 하고. 또 저만큼 매운맛을 사랑하는 이들이 좋아할 만한 중국의 뜨거운 맛, 사천 음식에 도전하기도 했고요. 상하이 힙스터들이 즐겨 찾는 곳, 여행 가기 딱 좋은 중국의 숨은 명소로 소개합니다. 친절한 중국어 자막과 함께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인과 중국인의 차이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한국 뚱뚱에게 정말 많은 시청자가 푹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한국 뚱뚱과 함께 쉽고 재밌게 중국을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중국인이 사랑하는 외국인 한국 뚱뚱이었습니다. 차이나우가 다루는 내용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한국 뚱뚱 이분의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대요. 맞습니다. 지난 설에 중국 왕홍들과 함께 설 특집 방송을 했는데요. 동시 접속자 수가 110만 명이었다고 해요. 와, 그러니까 그렇군요. 중국에서 길을 걸으면 알아보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이런 동영상을 만들게 됐을까요? 많이 궁금하시죠? 예. 그래서 직접 모셔봤습니다. 자, 저쪽 뒤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너무 바쁘셔서 전화로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 진짜 예. 전화 연결을 해요? 연결돼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연결됐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연결됐나요? 예. 저희가 중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한국인 왕홍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한국 뚱뚱 씨를요. 예. 네, 영광입니다. 아, 저희도 영광입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해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뚱뚱이라고 하고 또
한국이랑 중국 문화에 관련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영상 콘텐츠를 또 제작을 하게 되셨어요? 아, 제가 어릴 때 중국에 유학을 왔었는데 한 5년 있다가 한국을 돌아왔거든요. 예. 이제 친구들이 그 중국 좀 위험하지 않아? 뭐 이렇게 부정적인 좀 말을 잘못된 선입견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 좀 약간 충격을 받고 이런 인식이 있구나. 그때 좀 처음 알게 돼서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좋은 취지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중국의 물건이라든지 뭐 이런 문화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도 대변해 주시고 소개도 해 주시고. 야, 그렇게 콘텐츠를 또 자주 직접 또 생산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주로 제가 좋아하고 뭐 평소 자주 하거나 이런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힘들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 중국 팬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신년을 맞아서 광주에 왔는데 여기 이제 뭐 새로운 문화도 많이 체험해보고 좀 더 재밌는 컨텐츠를 많이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 잘 보고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국뚱뚱 씨와 네. 전화 네.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왜 성공했는지 알겠고 또 그러니까요. 시작했던 그 이유가 네. 참 어떻게 보면 뭐랄까 좀 뿌듯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